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208페이지에 필수 기출 문제입니다. 1번이죠. 아,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어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주의무가 선관 주의무 말고 뭐가 있느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와 선관 주의무거든요.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재산, 4번 소유권자가 되겠죠. 2번입니다. 상린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경계에다가 경계포 담을 설치하려고 할때 이웃고자는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죠. 상린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이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자, 넘겨서 4번 문제죠. 상린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이 답이죠. 경계 부분에서 건축하고자 할 때는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요.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문제죠. 주위 토지통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주위 토지통인권이라는 것은 공로로 취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대한 비용이 들때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고, 다시 말하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의 땅을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주위 토지의 소유자는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거니까 좀더 편리하다, 좀더 지름길이란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도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도 X예요. 왜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새롭게 공로가 개설이 되면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토지 분할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올바른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아, 틀린 것, 오류,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될 때그 범위, 도로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래 용도는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7번이죠.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이 되니까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자, 점유 취득 시효든 등기부 취득 시효든 권리를 시효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 특히 4번 같은 경우에 국유 재산 중에 용도가 진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한 취득 시효는 가능한 거죠. 9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 지문을 보시면 자,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받습니다.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자주점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주점임 주장이 깨지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한번 보시면 점유자가 자주점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원래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장할 필요는 했어요. 그래도 실패했더라도 자주점의 주장이 깨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의 주장은 번복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받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 다시 말하면 취득 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했다면 그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시효 기간 만료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명의 신탁자죠.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 명의가 변동됐다면 변동된 명의 신탁자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 귀속한다는 질문은 X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라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입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이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입니다. 11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3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21년이 됐을 때, 가비,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런 병에게 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갑과 을간의 어떠한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한번 보시면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X.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질문이 틀린 거거든요. 일단 정답은 우리 출제 측에서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근데 모두 정답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뭐예요?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 자, B가 소유하는 토지를 A가 매수했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B가 A에게 등기는 안 해줬고 인도만 해줘서 매수인 A가 뭐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습니까? 1992년 2월 2일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A,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 X입니다. 자, 매수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X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B가 또다시 C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0년 9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하기 때문에 1992년 2월 1일부터 20년이면 언제입니까? 12년이죠. 2012년 2월 2일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C는 2010년 9월 9일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A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C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가 D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면, D는 A를 대여해서 B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어야 되는 거죠. 5번. 2가 2014년 4월 4일 X 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게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시효가 이런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완성이 된 후에 뭘 했습니까?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A의 소유권은 직권으로 뭐가 되는 거죠? 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듯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은 가능한데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X로 보이고요. 그러면 답은 뭐죠? 4번만이 답인 거거든요. 근데 요 5번의 경우에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요 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5번 질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A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정확한 의미에서 X로 보이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아마 모두 정답을 처리하게 된 이유는 5번 지문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수험생분들은 4번을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이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뭔가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물론 공용 부분은 뭐할수 없습니까? 취득시효 할수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 X에요.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되면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고요. 3번. 우리 판례는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볼까요?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전은 그 완성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후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도 반복인데 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은 취득시효 완성을 뭐할수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4번도 뭐죠? X죠.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 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거든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기존의 기간은 싹 없어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이 민법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다시 20년이 지나야지만 뭐할수 있는 거죠?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하고 있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현재 17년이 돼서 갑이 자신의 소유권 을에게 행사하게 되면 을의 취득시효가 뭐가 됩니까?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요때부터 또다시 20년이 지나야지만 취득시효를 뭐 하는 거죠? 완성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갑의 소유권, 갑의 등기를 제3자가 압류하고 가압류하는 것은 갑이 을에게 뭘 행사한 것은 아니에요? 소유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갑의 소유권을 압류, 가압류하더라도 취득시효가 뭐 되진 않아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X. 소유권을 행사해야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을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이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다. 우리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이 저당권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돈을 변제했을 때
아,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4번이 답이고,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1번의 X입니다. 건물은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요. 2번 X죠. 왜요?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자,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고요.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그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거든요. 다른 건 고려하잖아요.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무허가인지 미등기도 고려하지 않고, 또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합이 안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죠. 자, 권원이 있다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심은 사람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얻은 것이 권원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뭐, 의미 없죠. 그죠? 의미 없습니다. 5번은. 16번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주물의 처분은 종물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주물이 처분되면 정물도 쫓아간다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친다는 이 내용도 결국은 임의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저당권 설정 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맞는지, 요 밑에 358조 원문을 제가 넣어놨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1번. 증축된 부분이 부합되지 않으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면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증축된 부분이 부합되지 않아야지만 부속물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물론 4번도 뭐죠? X고, 5번,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해서 분리할 수 없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무엇은 고려하지 않냐면 부동산 물건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부합하죠? 원래 건물 소유자는 임대인 거죠?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기억은 뭐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권원에 의해서 부합시킨 것이니까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 소유가 되고요. 니은도 맞죠?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고요. 디귿번 수목은 부합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맞죠? 18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을 보시면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공사에 사용했어요. 그럼 부합이 된 거죠.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별로 의미 없는 거죠. 자, 19번입니다. 민법상 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공유지분권의 본질적인
법적인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한 틀이야. 무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민법은 실질적인 것이니까 어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을 침해했다는 무효인 겁니다. 그 무효니까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5번인데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X입니다. 자, 이건 27의 기출문제인데 요 27의 기출문제 당시에는 3번만이 답인 거죠. 그렇지만 현재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요 문제의 답은 3번과 5번 복수 정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또는 일부든 전부든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 여기서 말한 소수 지분권자는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입니다. 첫째, 전부에 대해서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변경된 판례. 과거에는 이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없다를 변경이 됐고요. 다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현재 판례에 따른다면 19번의 답은 3번과 5번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27회 때 당시에는 3번만이 답이었는데 현재 변경된 판례를 감안한다면 5번도 X다. 이런 말인 거죠. 3번, 5번 두 개가 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20번입니다. 갑과 을은 X 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병합으로 불법으로 원인 무효에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은 단독으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존행위는 단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갑과 병의 각 2분의 1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 병의 등기가 무효예요. 이런 경우에 갑은 자신의 등기는 잘돼 있고 을의 등기가 잘못된 상태에서 갑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분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을의 지분권을 갑이 보호할 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죠. 다시 말하면 요건 그죠? 병과 을인 거죠. 병과 을로 되어 있을 때 을이 병의 지분에 대해서 말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1번입니다.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갑의 지분이 3분의 2죠.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하는 경우 그러면 병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니까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 이유는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2번입니다.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자, 을의 지분은 5분의 2죠.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23번입니다. 갑을병은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번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취득시효를, 제3자가 하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보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 따라서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X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2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 변경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 방법으로 부적법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또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 행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했어요.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죠.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5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자 중 1인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변경된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맞는 거고요. 틀린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인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25페이지 2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